나도 시장 후보다,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나도 시장 후보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많은 이렇게 유튜버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첫 방송,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디션, 토론 오디션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할 건데요. 예. 조시아님, 이게 토론 오디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네. 뭐 토론 오디션 저는 뭐 사실 그 어떤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토론하는 건 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디션 이건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예, 저기 안동 데일리 조충렬 이렇게 대표님 오셨는데요.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이 바닥에서부터의 민심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아주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뭐 4.15 총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선, 이런 여러 가지 그 선거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거가 이 공정하지 않은, 그리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뭐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그 대한민국 87년에 뭐 헌법이 바뀌어졌는데, 그때부터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그것이 기대 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도 시장 후보다. 예를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누구를 뽑기 위한 시장 후보, 토론 오디션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한 토론 오디션입니다. 우리 시민, 시민의 대표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 오디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광역시 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튜브들, 그리고 여러 이제 재단체들이 토론 오디션을 이렇게 개최를 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들은 방송에 나와서 매일 떠들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들 수 있는 장, 이 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면 되겠지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아따, 나는 이 토론을 이제 호남 향후에 그 회장 뽑을 때, 그때 내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 불어. 근데 이렇게, 그때는 이게 호남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정상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난 진짜 기분 좋아, 불어, 아주.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요. 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이뭐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목은 나도 시장 후보다고요. 부제로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입니다. 토론 오디션. 이 토론 오디션입니다. 경선이 아닙니다. 토론 오디션. 그래서 결국은 토론 오디션의 최종 우승자가 있겠죠. 그래서 토론 오디션. 여러분이 이제 K-POP 스타라든지 이런 토론 오디션,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최는 클린 선거 시민 후보 오디션 본부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누가 이제 나올 수 있는가?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누가 나올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나도 시장 후보다. 이렇게 토론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 나도 시장 후보다의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자유민주시민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시민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피선거권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피선거권도 없는 분이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아주 특별한 이 오디션을 주최하는 이 오디션 본부 클린 선거 시민 후보 오디션 본부에서는 아주 간단한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는 분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하는지, 예. 요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원은 그 아까 보니까 구글, 네. 구글에 이제 우리 그 주소가 링크를 시켜놓고 구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답변 사항이 있고 거기 그 구글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구글을 통해서 이 시민본부에서 우리가 그 구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이렇게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아서 접수 방법은 그 유튜브 웹페이지 www.cleanvoting.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전화로는 010-2723-0890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접수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오늘 아닙니다. 절대. 오늘 막 이렇게 접수하시고 싶어도 오늘 절대 접수할 수 없고요. 접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 이렇게 접수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지원자 소개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나요? 이 지원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문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관문이 지원자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원자 소개 영상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선거권만 있다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 소개 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자 소개 영상은 5분 제작합니다. 5분. 딱 5분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무나 이렇게 참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자, 지금부터 그러면 지원자 그 인터뷰 질문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송이 약간씩 예, 생방이다 보니. 예.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시장 후보에 출마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서울시장 후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죄송한데 여기는 시장 후보 경선이 아니고 토론 오디션 지원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고쳐주시면 토론 오디션에 참여하는 지원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통 사람의 보통 시민으로서 이번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요. 4.15 부정선거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와 4.15 총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떻게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 63대 36이라는 그런 서울, 경기도, 인천에 똑같은 이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깨어서 거리로 나오지 않고 일어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요. 기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러한 이 4.15 부정선거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또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영상은 5분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네, 제작을 하고 혹시 또 이제 다른 분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다음에 후보 잠깐 오디션 후보 모셔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오늘아 힘들었네 진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는 샴빵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내 명찰 많이 봤죠 저. 반가워요. 자신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 뭐 소개할 거 아 뭐. 예의상 소개해 드릴게요. 저 좀 유명해졌던데 저는 삼빵이라고 하고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그런 빵상자입니다. 현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와 네. 4.15 총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말씀 이렇게 저희가 그 이 후보를 이렇게 모시고 5분간 인터뷰를 합니다. 5분간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예선전에서는 이렇게 가면도 됩니다. 가면됩니다. 그리고 익명도 됩니다. 닉네임도 되고요. 익명 후보도 되고 가면 후보도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가면을 벗어주세요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예선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빵님도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삼빵님 이렇게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자 인터뷰 질문은 간단하게 인사 말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소개 말씀 한 60초 그리고 국민을 대표로 뽑는 선거와 4.15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0초 그리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0초 그리고 토론 오디션에 참여하시면서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120초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렇게 인터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 영상은 이렇게 라이브가 아니고요. 라이브가 아니고 5분 딱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본인의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이렇게 그 다음에 참가자 번호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갑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참가비는 혹시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그 클린 선거운동본부에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비로 저희가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참여하게 하면 장난삼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영상 제작비, 인터뷰 제작비 그리고 영상의 송출 이런 거 관련해서 참여자들에게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장난삼아 참여하거나 또는 또 실제로 그 영상을 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참가비를 10만 원 받습니다. 예. 토론 오디션은 어떻게 하나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점이 이제 토론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궁금하시죠? 저기 하면 되겠지. 이거 토론 오디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토론 오디션은 이제 우리가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보통 이제 방송에서 하는 방식이랑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상대편이 반론을 말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말했는데 반론이 없으면 또 없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TV 토론에서 보듯이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후보들이 예선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선전 토론하실 건데요. 이 보시면 1차 예선은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2분 6회 발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12분 발언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2분 6회 발언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한 3가지의 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어지면 자 그러면 자신이 발언하고 싶은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1회 2분을 먼저 발언하시면 나머지 분 중에서 들으시다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하고 싶거나 다른 의견을 말씀하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자기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분의 발언 기회가 있는데 자, 그 발언 기회는 실제로는 아무도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발언하시고 그리고 끼어들고 싶을 때는 자기의 발언 기회를 가지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 청와대 사람이 A4 용지를 가지고 뭐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A4 용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라이브고요. 네, A4 토론은 저희가 용납하지 않고요. 아, 토론은 꼭 표준어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전라, 그러니까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호남 양우의 분들은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예, 아무 제약 없습니다. 예, 외국어도 괜찮고요. 예,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평가단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자 평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토론 오디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결승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게 부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조작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절대 조작하지 않죠. 그렇죠. 뭐 사전 투표 있습니까 여기? 사전 투표 없습니다. 예, 사전 투표 없고요. 예. 그 전자개표기 쓰는 거 아 전자개표기입니까 여기도? 전자개표기 아니고 예. 북을 보팅인데요. 아, 저희가 북을 보팅인데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론 오디션을 어떻게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특정 주제가 있습니다. 뭐 120분간 생방송을 하는데 120분간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끝나기 전 15분 전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그 결과는 라이브 방송 끝에 실제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분 동안 실제 라이브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예선전이 끝날 때까지 투표는 계속됩니다. 자, 근데 또, 네. 또 제가 질문이 갑작스럽게 생겼는데요. 예. 저 질문이 뭐냐면,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닌가?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서약서를 쓸 것이고요. 네. 들어올 때부터 부정선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정 후보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름에 튀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그죠? 네. 밝히는 그런 노력을 다 해주실 거죠? 실제로, 네. 예. 패널, 저희가 또 시청자, 그러니까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널이 있습니다. 시민 패널. 이 시민 패널, 우리가 시민 패널들이 들으시고 또 이렇게 첨언을 해주실 겁니다. 첨언하고 평가를 해주실 거고요. 또 심지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패널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기 질문 내용 중에 예. 뭐 서울시장만 하는 거냐, 부산시장도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네. 일단은 서울시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서울시민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부산도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부산도 예선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이번 추석이래요. 구정 끝날 때까지 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예선 시작하고 나면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빨리 지원하시는 분이 올해 영상이 남습니다. 예, 아주 올해 라이브 영상 첫 번째 영상 1조가 가장 올해 영상이 남고요. 그다음 2조, 3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저 혹시 정상인만 참여하고 가능합니까? 대깨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대깨문. 이건 참 어려운데, 질문이.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네. 대깨문. 자. 대가리가 깨져도, 뭐죠?
문재인이죠. 아, 저희가 백계분도 환영을 하는데요. 대신에 4.15 부정선거 문제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부정선거를 의지만 있으면 대깨문도 환영이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대깨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요? 좀 토론 오디션 우승자는 어떻게 가리나요? 지금 토론 우승자를 이제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이렇게 예선전, 예, 그 다음에 차첨, 올라가는데, 우승자는 결국은 이제 투표, 시청자 투표로 가려집니다. 시청자 투표로 가려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5회 경선이 있습니다. 5회의 토론이 있고요. 토론 배틀이 5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예선, 예선입니다. 1차 예선. 그 다음에 2차 예선. 예선은 두 번입니다. 예선이 두 번이고, 이제 3차부터는 본선인데요. 3차 본선, 4차 본선, 5차 본선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가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 1차 예선에서 자 10명의 후보가 나온다. 아니면 8명의 후보가 나온다. 1조가 된다. 그러면 그 8명 중에 2명 내지 1명 이렇게 경선본부에서 정하는 숫자에 따라서 2명 내지 1명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그래서 차첨 가려서요 3차에서 40명 정도 후보 그리고 4차에서 8명 그리고 패널이 추천할 수 있는 1명 예, 패널이 봐서 후보 참여자 중에서 이분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히든카드로 올라가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5차 경선 예, 5차 결승은 3명이 토론을 하고 결국은 한 명을 뽑는 그런 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뭐 다른 이렇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유튜버들보다는 이제 시민들 위주로 참여하는 거고 이 유튜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쪽으로 괜히 그게 쏠리게 되니까 그동안 그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보이셨던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일부 그냥 그 유튜브를 시청하셨던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유튜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자, 유튜버도 참여 가능하죠? 아, 네, 그래요? 참여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 탈락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모 기관처럼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글에 있는 서버를 이용을 하고요. 네. 모든 기록은 남을 뿐만 아니라 네. 누구라도 그 기록을 추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표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부정선거 서버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서버에 대해서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가 절대로 부정선거를 지지는 않겠죠. 화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화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후보군별로 이렇게 1차, 2차 생방송이 끝나면은 끝나기 일정 시간 뭐 10분 전, 15분 전부터 15분 전에요. 네. 15분 전부터 이렇게 후보에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링크가 화면 상단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 이 후보가 마음에 진하게 왔다. 그러면 그 후보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후보는 한 번만 찍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다른 후보는 또 찍을 수 있겠지만 이 현재 나오는 후보는 1명 중에 한 명만 찍는 게 가능합니다. 다 한 번 넘어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번 제가 예제 한번 실제로 시장 후보 예제가 있는데 네, 현재 보시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주어지고 이 중에서 나온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은 7번.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을 하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이렇게 네. 아무나 투표하시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러면 대깨문들이 왕창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미리 선정된 선거인단 확실하고 투명한 선거인단에 의해서만 투표가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경선 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선, 그러니까 오디션 룰, 토론 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투표 예를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생방송 종료 15분부터 저희가 예선 종료까지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방송 종료 15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15분 동안의 결과를 우리가 맨 마지막 방송에 잠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생방송 결과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녹화 방송을 보신 분들의 평가도 합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뭐, 또 한 분이 뭐 대기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시민 이렇게 인터뷰인가요? 예. 지금 뭔 상황인지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해서. 예. 지금 투표 퍼포먼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투표 퍼포먼스. 퍼포먼스. 예. 그럼 잠깐 보고 가시죠. 예. 너무 잠깐만 한번 나오시죠. 네. 예. 아. 실제로 부정선거 투표 응원하셨습니다. 네. 지금 잠깐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부정선거 잠깐. 방지가 되겠죠? 부정선거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이렇게 게스트가 잠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를 이렇게 잠시. 예. 근데 혹시 이름이 있나요? 그 아까는 삼빵이었고 이거 이름이 있나요? 이 캐릭터 이름? 제가 이쪽으로. 이걸로 마이크. 마이크. 자, 갑자기 우리 게스트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질문을 하면 되겠네. 네. 네. 자,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투표진데요. 저희 지금 9개월인가요? 4월 15일부터 계속 상자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유령 투표하지 말고 공정하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왔어요. 부정선거팀 파이팅! 파이팅! 이긴다. 아, 저희가 인천 연수구 의뢰에서 지금 투표함에 아직 갇혀 있었나 봅니다. 빨리 구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구겨졌어요. 빳빳했는데. 다시 풀 수 있나요? 아, 이게 종이는 한번 접히면은 이게 분장 이게 깨지기 때문에 다시 펴지질 않습니다. 근데 서가리에서도 펴진다고 하는데요? 걔네가 이상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한테. 종이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사서 만든 거다, 야. 그거 없습니다. 다리 사업자한테 물어보시오. 그런 거 말이 안 됩니다. 저 노벨상 타야지, 아무튼.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빳빳한 투표진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방송 중간에 예, 지금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건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을 우리 또 예, 우리 누가 하시겠습니까? 요약을 쫙 한번 해주시고 쫙 한번 읊어주시고 네. 가시죠. 예. 조시아님께서 한번 쫙 읊어주시고 요약 헌재 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벤트가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대국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도 시장 후보다 라는 내용은요 사실 부제는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프로젝트고요. 여기 많은 주체뿐만 아니라 참여 단체 또 유튜버들도 대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단체는 국토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냐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원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유, 민주, 시민의 가치관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하겠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조선족들 참여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투철한 의식이 있으시면 아주 대환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이거나 부산 네. 시민이면 더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회비가 10만 원인데 이 회비에는 자기소개 인터뷰 영상을 촬영도 해드리고 배포까지 해드리는 것도 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장난스럽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오디션 우선자 특전이 있나요? 네. 네. 사전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 영상 제작을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이 네. 모든 것이 바로 단돈 10만 원. 네. 지금 시장 후보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후보가 아니죠. 토론 오디션 1등이 되시는 분은 특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들 얘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유튜버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분들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입니다. 후보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등록하면 맹렬히 영상 지원과 이렇게 또 선거 지원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948년도에 이제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불의에 한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처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번 그 이런 오디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직선거법상에 그 경선을 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론 오디션, 토론 배틀로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토론 배틀의 우승자가 시장 후보로 등록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선거법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프로그램은 뭐냐? 토론 오디션입니다. 오디션.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예. 경선이 아닌 거죠? 예, 예 경선이 그냥 아니죠. 토론 오디션.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규모 유튜버들 참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 참여 가능합니다. 네. 다 참여. 본인 채널 홍보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소규모 유튜버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예.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웹페이지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www.cleanvoting.kr 그리고 전화는 010-2723-0890인데요. 신청은 이제 내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원자 소개 영상은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촬영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소개 말씀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로 쭉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영상 촬영을 다 해서 편집까지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또 홍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거본부는 방배동에 있습니다. 방배동에서 자기소개 영상 5분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5분 영상 제작은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토론 오디션에 참여하는 어떤 초심자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송은 여기 공병호 채널 한 군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름 있는 유튜브 모든 채널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론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원을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진짜 토론하는 것처럼 멋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접수해서요, 조를 배정을 해서 조별로 이렇게 후보 토론회가 일정이 잡히고 네. 1조 토론 1자, 2조 토론 1자 이렇게 되는데 토론 1시는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니까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성 정치인들이 이것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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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투표에 관한 부분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투표는 이 토론도 이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토론 되는 부분은 토론 될 때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투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공정한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고 부정선거의 부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공정하게 서버를 따로 사이트 서버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서버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그 사이버 팀들이 동원돼서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네. 예.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자료가 지금 세팅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2021년 나도 시장 후보다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좀 더 짜임새 있게 방송을 준비하고 생방송 준비해서 여러분이 아주 흥미있게 지켜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원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